안녕하십니까, 모래도 TV 시청자 여러분. 밖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최저 기온도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고요. 낮의 기온도 점점점점 올라서 벌들이 활동하기에 정말 좋은 그러한 계절이 예,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밖에 이렇게 다녀보면 농사하시는 분뭐 TV 등도 놓고 준비를 다 마치신 거. 농사 준비에 이제 한참 여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. 양봉하시는 분들도 지금 준비 잘 하셨겠지만 좀더 멋지게 이렇게 벌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할 일은 이제 지금까지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저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고 그렇게 하고 말았었는데, 오늘은 그 벌들이 얼만큼 산란을 해서 산란 범위가 소비 안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하고,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월동 식량 소비 한 장을 넣어줘서 벌들이 이제는 산란과 그다음에 육아가 점점점점 확대되잖아요. 그래서 먹이 부족한 것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거는 뒷면에 넘겨준 먹이인데, 월등용 소비인데 아직 뭐 많이 있네요. 네, 산란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산란, 지금 붕괴가 지금 요 위쪽으로 더돼 있고요.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지금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. 요쪽 뒷면도 마찬가지고요. 위쪽으로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지금 붕괴가 됐고요. 요 아래쪽에는 지금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.
뒤에 뒷면에 있는 그 밀봉된 게 손바닥만하게 있고 그 위에는 별로 먹이가 없네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한 장을 더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첫 통에서 보셨듯이 지금까지는 산란을 잘 해왔는데요. 이 안에서 계속 먹이가 계속 공급이 돼야지 그 다음에 계속 산란을 하잖아요. 그래서 월동용 사양 소비를 한 장을 더 넣어줬습니다. 참고로 저는 월동용 사양 소비를 밀도를 하거나 아니면 채밀을 해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밀도를 하면은 그 먹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빨리빨리 옮겨가는 거는 좋은데 한때면 쓸데없이 아래에다가 덧집을 져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칼집을 내는 거 옷으로 먹이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통잘 보셨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통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통은 사장님이 와서 월동용 사양 소비 한 장을 더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벌이 얼마큼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이 많아 보이죠? 네, 요게 세 번째.
이게 두 번째입니다. 여기는 이게 월동용 소비 두 번째 거라서 지금 조금 뜯었긴 뜯었어요. 번들이 조금 화났습니다. 사장님이 와서 놓는데 왜또 만지는 거야?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 있다가 오지 말이야. 산란 후 공개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뒤에는 아직 월동용 소비가 월동용 먹이가 남아 있어요. 공개를 아직까지 뜯지를 않아서 이쪽 부분을 앞으로 놓고 이쪽 부분은 뒤로 놓고요. 여기 여왕벌을 있네요. 여기도 똑같습니다. 이쪽, 요 아래쪽 부분에 지금 봉해놓은 상태고요. 이쪽 윗 부분에는 아직 먹이를 해체를 안 못했어요. 아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을 따뜻한 앞쪽으로 놓고 여기는 계속 얼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외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설명하기 좋네요. 자, 됐어요. 이제 들어가 이제. 미안하다. 사장님 와서 왔는데 내가 또 와서. 잘 보셨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통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통은 사장님이 와서 월동용 사용
타임스 현장을 더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벌이 얼마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이 많아 보이죠? 이제 요게 세 번째 됩니다. 이게 월동중 초기 두 번째 거래서 조금 뜨겁게 뜨겁어요. 벌들이 조금 화났습니다. 사장님 와서 놓는데 왜 또 만지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 있다가 오지 말이야. 여기는 이 앞쪽으로 산란 후 공개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뒤에는 아직 월동용 소비가 월동용 먹이가 남아 있어요. 공개를 아직까지 뜯지를 않아서 이쪽 부분을 앞으로 놓고 이쪽 부분 뒤로 놓고요. 여기 여왕벌을 있네요. 똑같습니다. 이쪽 그 아래쪽 부분에 지금 공하는 상태고요. 이쪽 위 부분에는 아직 먹이를 해체를 안 붙었어요. 아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을 빠졌던 앞쪽으로 놓고 여기는 계속 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외계 온도가 올라가니까 설명하기 좋네요. 자, 됐어요, 이제. 들어가 이제. 미안하다 사장님, 와서 만든 내가 또 와서.
여기 있는 모든 벌통이, 그리고 집에서 키우시는 모든 벌들이 이 통과 같이, 이 통보다 더 많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본벌 키우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. 또 그럼 다음 내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